담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담비의 마음을 읽는 남자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오늘의 프리젠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깜짝이야. 어, 여기 있습니다. 아, 소장님이시구나. 아, 소장님이구나. 아, 네. 반갑습니다. 발자국이 흔적도 있고. 오, 일상일해야 되는데, 그지? 이 시간을 지나가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전선 피복이거든요? 이걸 물어다가 사냥의 캐치나 흔적이 남아있어요. 야생동물의 마음을 철저하게 읽으려고 노력한 남자 박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은 수장님이 담비 얘기를 해주러 나오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언급됐던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작년에 또 아마존 그 관찰캠에 담비 찍힌 거 보고 맞아요. 소장님 반응이 그때 완전 찐이었잖아요. 정말, 네. 낮에? 어? 낮에 찍혔어요? 낮에? 뭔가요? 어? 어? 진짜 담비다. 어? 네? 담비예요? 담비. 뭔가요? 어? 어? 진짜 담비다. 어? 네? 담비예요? 담비. 담비가 그 자기 채취를 묻히고 갔어요. 어? 우와. 제가 어릴 때 네. 어른들이 이제 제가 아주 산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네. 어른들이 네. 담비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 개도 뭐 해쳤다. 송아지도 공격했다. 담비가요? 응. 얘기만 계속 들으신 거죠? 그쵸. 네네. 그다음 이제 그날 그 관찰캠 찍힌 거 보고서는 눈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 맞아. 이 안경이 벗어질 정도로 그때 소장님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오,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저도 엄청 궁금했었어요. 놀랬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네.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산에서 담비를 만나면 그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담비인지 뭔지. 왜냐하면 쪽제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달도 많이 닮았고 그쵸? 그래서 네. 많이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수달, 쪽제비 이 친구들이 같은 족제비과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형상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아, 퀴즈? 얼마나 퀴즈. 갑자기요? 네. 식별력이 좀 좋은지 보려고. 예, 예. 네. 담 퀴즈. 예스! 아, 기, 야. Step by step. 여기서 네. 담비 찾아보세요. 아, 아 여기 담비가 있어요? 아, 여기서 있습니다. 담비? 네. 담비. 담비. 저는 1번. 저는 2번. 2번. 2번? 어, 담비는 왠지 좀, 3번 없어요? 귀엽잖아. 아, 귀여워. 어, 그치. 1번도 귀여워요. 4번은 수달인 거 같아요. 저는 수달은 알거든요. 둘 다. 네. 밤비 색깔을 좀 닮았을 것 같아요. 꽃사슴 밤비 있잖아요. 아, 밤비. 네. 밤비. 밤비.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네. 네. 밤비 색깔이 알아서 저 1번 하겠습니다. 1번. 저는 네. 2번. 아, 정답은? 2번. 오! 2번. 제가 맞춘 거예요? 양심. 2번. 네, 2번. 오! 네. 실제 전 세계에는 7종의 이제 담비가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것은 여기가 노란색이라고 제가 옷을 입게 나왔잖아요. 네, 네, 네. 노란 목도리 담비라고 해요. 아, 노란 목도리 담비. 네. 그리고 이제 목도리 담비 중에서 아니 담비 중에서도 가장 큰 그 종류에 속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수장님이 노란색으로 옷을 입고 아, 노란색 네, 포인트로. 네.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몸 전체 이제 노란색 있긴 하나 네. 목하고 멱이라고 하는 요 앞쪽 네. 여기까지가 아주 선명한 노란색이 있고 나머지는 또 짙은 갈색, 그 흑색이 특징이에요. 네, 화려해요. 그렇죠. 화려하다는 게 일종의 경계예요. 나 쎄! 나 위험하냐 이런 거거든. 아, 그래? 아, 귀여운데? 그리고 이제 몸 길이는 한 60cm? 우리 팔 길이만큼 되고요. 아, 그럼 왜 크네? 어, 그죠? 아, 족제비랑 좀 많이 좀 헷갈게 보이는데 크기가 좀 다른가 봐요. 네. 아, 족제비는 네. 뭐, 요 정도밖에 안 돼, 사실, 절반 크기.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네. 뭐, 우리 팔 길이만 하고 1kg까지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족제비보다 훨씬 크고. 그렇구나. 사실 또, 무서워요. 상냥도 잘하고. 무섭다고요? 네. 네. 그럼 다음 문제. 네. 아, 유퀴즈 또 네. 있어요? 담비 퀴즈?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처음에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담비 퀴즈가 아니고 담 퀴즈였어요. 담 퀴즈. 네. 네. 다음 중에서 담비가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 담비가 먹을 수 없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먹을 네. 수 없는 거. 네. 아, 어머. 자, 꿀, 감, 멧돼지, 고라니, 개구리, 꿩. 이거 다 고르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 다. 먹을 수 없다면 골라보세요. 정답이 몇 개 있어요? 비밀. 아니, 그거는 맞아요. 하나 이상은 네네, 있죠. 하나 이상 있는 거예요? 이상. 역시 비밀. 공평이 안 돼.
이게 뭐 무슨 상품 걸렸어요? 저는 멧돼지 못 먹지. 멧돼지 못 먹지. 고라니도 멧돼지, 못 먹고. 멧돼지가 담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멧돼지 고라니 저도. 멧돼지 고라니 꽝. 사실은 놀랍게도 네. 이게 주식이에요. 뭐가요? 뭐가? 다가. 다? 다요? 다 왜요?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네요. 와, 아, 잡식이에요. 멧돼지를 어떻게 먹어? 아무리 봐도 벌통을 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숲속의 미식가예요? 이게 잡식가 아닙니까? 아, 저 계속 꿀 먹는 거죠? 지금 꿀통, 꿀통을 엎었어. 결국 저는 꿀만 꿀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와, 담비도 꿀을... 벌이 엄청 쏘일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아니, 쏘이면서도 먹는 거예요? 네, 먹죠. 아플 텐데, 그러면. 와, 달려간다. 네, 이제 모는 거죠 이제. 아니, 저렇게 조그만 애가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냥 모습은 아니고 네. 이제 사냥해 놓은 거를 보세요. 제 몸집보다 큰 고라니를 사냥한 담비. 사냥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먹습니다. 나무도 잘 타네. 아, 정말 잘 탑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담비가 나무를 잘 타는 이유가 네. 발톱 소재를 항상 해요. 땅을 긁거나 나무를 네. 긁거나 그런 아, 발톱 아, 이 발톱을 갈거든요. 아, 긁어서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게 좀 날카롭게. 게다가 이제 우리 네. 빙판에 안 미끄려면 뭐예요? 아이젠. 네. 네. 이 발가락 사이에 그런 털 같은 게 또 강한 게 있어요. 아, 네일 관리를 받는구나. 그렇죠. 야, 다음 문제예요? 네. 네. 동물마다 이제 임신 기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네. 담비의 임신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이제 개는 한 두 달 정도 되고요. 네. 수달은 한 뭐 두 달에서 한 70일 정도 되고. 네. 담비는 몇 개월쯤 될까요? 아니, 수달도 두 달이에요? 두 달. 저는 수달이라 수달 걸릴 줄 알았는데. 재밌다. 수다. 늦었어. 아, 너무 늦었어. 너무 가식적인 표현이 너무 역력했어. 담비. 고기를 준 거 보니까 네. 좀 저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것 같아서. 나는 반대로 저는... 짧게 걸릴 것 같아. 진짜? 개랑 수달보다 더 짧으니까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 한 달. 한 달. 한 달. 저는 네 달. 네 달. 네. 엄밀하게 말하면 네. 무려 거의 10개월 가까이 시간이죠. 사람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약 3배 가까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제 엄마 몸에서 새끼가 자라는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6월에서 8월 사이에 교미한 다음에 네. 수정란을 만들고 네. 수정란은 엄마가 착상을 안 시켜요. 그걸 왜요? 지연 착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미스터리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해요? 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박. 새끼를 키우는 시간은 두 달 내외인데 네. 들고 있는 시간이 여덟 달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가까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6, 8월에 예를 들면 교미한 친구가 3, 네. 4월에 새끼를 한 두 마리쯤 납니다. 두세 마리쯤 나요. 세상에나. 두세 마리나. 네. 어머, 어떡해. 와, 새끼예요? 네. 아유, 귀엽다. 어떡해, 어머, 너무 귀여워, 새끼가 진짜. 너무, 귀여운 아이고야, 진짜. 세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하나, 둘, 셋. 셋. 아우, 꼬물꼬물하네, 네. 세 마리. 네. 어, 너무 귀엽다. 와. 이제 저렇게 봄에 네. 그 새끼를 낳는 게 그 겨울 동안에 천적 활동들이 좀 뜸해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안심하고 키워서 바꾸고. 아, 네. 안전을 위해서. 네. 자, 그리고 저희 제작진하고도 프로젝트를 함께 하셨다고 네. 예,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너무 궁금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마마 세
날씨가 막네요. 이야, 웬일이에요. 인제 PD가 나가는데 비가 안 오네요. 인제 대학살이 같습니다. 맞아요, 비 안 왔어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산에 그리고 내일 같은 사람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책정도 좀 산행스러우셨는데. 아주 이제 갖춰졌죠.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장비가 많아졌죠. 반가워. 아, 전문 사랑인 것 같아요, 이제. 그쵸, 네. 오, 진짜 갈수록. 잘 계시네. 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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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드디어 그 단비 촬영을 하러 저희가 다시 이제 인제. 이제 또 담비 하러 갈게요. 담비 조사하러. 담비요? 어, 담비. 담비 근데 원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갈 거예요, 이제. 근데 저희가 지금 같이 갈 순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적나라하진 않아도 적절하게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 뒤로 한 노대차례 왔어요. 왔는데 아, 담비 역시 담비예요. 수능 난이도 이 정도 될 것 같아. 수능 불수능도 있고 물수능도 있는데 수능 난이도 중에 불수능? 거기에 가까워요. 아, 한 번도 현장에서 본 적이 없는데 다만 이 안에 이제 비밀 변기가 있잖아요. 물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이제 뭐 하나 볼 땐 됐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맞아요. 조금 그 캠에 의지하지 않을 때가 됐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좋은 일 있길 기대합니다. 가보시죠. 네. 자, 가겠습니다. 가시죠.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아니. 어? 그게 아니고 이 거기 아니라. 아, 저기요? 여기. 가는 곳이 길이다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네. 어, 너무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네요. 왜 자꾸 할 줄을 안 살아요. 담비는 아주 으슥한 숲에 살아요. 오늘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뭐 길은 맞나요? 근데 이렇게 초행부터 안 좋은 적은 없었어. 진짜로. 괜찮아요? 근데 너무 미끄러워. 보통 이런 거 한 중반쯤에 나오는데, 그죠? 경사가 가파르네요. 거의 70도 가까이. 저거는 네 발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가시. 아니, 길을 만들면서 가네요. 없어요, 길이. 아예. 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그렇죠. 어, 오늘 진짜 힘든데? 와, 여기입니다. 어디? 여기요? 네. 어? 이게 뭐예요? 비밀병기. 아. 네. 사실은 누가 사는지 몰랐는데 여기다 이제 유인을 하려고 닭을 생사를 걸어놨더니만 한 끼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지키면 다시는 안 와. 그래서 아, 안 되다 싶어 가지고 이제 이게 뼈거든요. 뼈. 누구의 뼈죠? 돼지 무릎뼈. 아, 여기를 뭔가? 구멍을 뚫어서 살이 붙어 있는 상태를 달아놨더니 한 번 냄새 맡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 뽑히지 않으니까 매주 와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목적하는 동물을 관찰하기 위한 새로운 적용 방법이 여기 처음으로 시도된 거예요. 여기 올라올 수 있는 동물은 극히 한정돼 있어요. 누가 있죠? 당장에 이제 있다면 뭐 족제비. 그다음에 오소리라면 요만큼 올라와요. 오. 너구리는 발만 돼. 그다음에 멧돼지 냄새 맡고 가. 안 되니까. 그런데 담비는 여기 운동장처럼 써요. 심지어는 과거에 여기다 달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전부 이게 그 음식물을 닭을 맺을 때 갉아먹은 흔적이에요, 전부 다. 이빨 흔적. 이렇게. 아~ 네, 전부 이게 담비가 만든 흔적이에요. 웨펀. 아, 저렇게 얇은 나뭇가지도 잘 타네요, 담비는. 네. 이야. 약간 스프링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우와. 아무래도 대단해. 너무 빠른 거 봐. 그럼 오늘도 설마. 해야죠. 어디? 준비된 재료가 있습니다. 저기요. 아유, 여기에요, 여기. 아, 역시. 네. 원래 학교가 제일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연구소 뭐 이런 곳이 가장 무섭다고. 무서워요. 방송국보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배우고 싶은 희망은 노력과 봉사예요, 사실. 네. 자, 냉동한, 오, 막 차서, 냉동.
이거 홈쇼핑. 이거 홈쇼핑 같으니까 저 이거 한번 해주시죠. 이거 이거 이거. 그리. 아 이거 가리고. 잠깐만 이거. 아, 거꾸로 반대로 하셔야죠. 손 잡으라고. 이렇게. 자, 오늘의 신상 올립니다. 담비님도 환장하는 냉동돼지 도가니 네, 매진 임박합니다. 네, 아래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네. 29,900원. 네.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세요. 네. 못 구멍에 맞춰서 약간 움직이게. 636터치 뭔가 찍혔어요. 엄청나게 많이 찍힌 건지. 동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 저 안에 있겠네요. 있겠다. 큰물이 까마귀 왔어, 아닙니까? 왔어. 아, 그런 것 같아. 오, 까마귀. 까마귀 탔어요. 아, 유명한 그 사체가 있다면 어디 나타나는지. 맞아, 맞아. 큰물이 까마귀. 저 높이에 올라갈 수 있는 한 종이 더 있었어. 그렇지. 오, 큰물이 까마귀. 알겠어, 완전. 나무 그렇네. 새는 편하게 다니니까요. 오, 네. 이거 독점하는 거예요, 그냥. 와. 아, 널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아, 맞아요. 제가 다 먹겠는데? 네. 거의 다 먹는데요, 네. 오, 두 마리야. 두 마리까지. 그렇죠, 친구들한테 마리, 얘기해야죠. 가족. 야, 오늘 회식하겠네. 이제 아, 가족이. 큰일 났다 이거. 가족인지 아니면 담비 안 오나 봐. 어. 응. 그럼 그렇습니까? 우리 좀 찾아보고 할까? 아니요, 찾아보고. 바빠요. 아, 괜찮아? 어. 네네네. 지금 몇 개째인데요? 아, 지금 계속 큰 물이 까마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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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멧돼지. 멧돼지가 지나갔어. 아, 멧돼지. 등만 보이고. 아, 멧돼지. 아, 멧돼지. 잠깐만, 얘는 사냥인가? 사냥인 것 같은데요? 사냥도 아니에요. 오, 사냥! 오, 사냥! 야, 우리 일해! 야, 일해, 그쵸, 일해 맞다, 사냥. 어. 아이고. 오. 아직도 있어. 그리고 또 찾아온... 큰 부리. 큰 부리 까마귀 또 찾아왔고. 욕심부리네, 욕심부리. 고라니. 고라니. 라니. 네. 고라니도 있어요. 삭도 있어요. 삭도 지나가고. 아, 동물이 많더라고요. 담비만 안 지나가고 다 지나가네요. 좀 기다려봐야 돼. 다음 장소로? 다음 장소? 다음 장소 더. 거긴 좀 확률이 높아요. 그럼 가시죠. 확실해서 확률로 바뀌었어. 아니, 그럴 수 있지. 왠지 산삼 캘 수 있을 것 같다. 신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좀 낫네요. 어, 이제는 숲이 짙어지면서 밑에 나무가 없어. 이건 다 멧돼지가 한 거야. 오! 네. 여기. 멧돼지. 흔적들. 여기 전부. 야, 이건 최근에 했네. 어, 얼마 안 됐어. 판지. 어? 이거 왜 이렇게 근데 진짜 다 파놨대? 다른 식물들의 뿌리, 뭐 애벌레. 이 친구들이 활동할 때마다 냄새가 나요. 오줌을. 오줌 또 사가 그 냄새를 맡고 이제 판 거예요. 오, 어 이거 뭐야? 여기 뭐죠? 사냥 배설물. 아, 사냥 배설물. 네, 네. 그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여기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거죠. 오, 저건 보라금? 아, 보라금 풍뎅이. 곤충학자 다 되셨네. 똥을 나르고 있어. 네, 나르고 있어. 이제 먹 어디다 저장해서 먹을 먹고 알 날려고. 와, 이거 많이 한다. 와. 진짜 우리 민정이. 사냥 그 똥 굴리는 거네. 네. 네. 어? 어? 무슨 집이 있어? 어, 여기 집이 있다고요? 네. 여기 그 옛날에 쓰던 참호 같은 건가? 누가 있나 확인해 봐요.
저 정도 산은 노크, 사실 노크. 10만이들도 안 가거든요. 집이 너무 많아. 아, 지쳐가지고. 어? 안에 비어있는데요? 아, 그래? 아이, 조교한테 기다리게 때문에 또 안 왔네. 어, 이것도 설마. 이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아! 제가 만든 거예요. 소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와, 대박. 네. 잠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 진짜. 와, 진짜. 와. 진심이시네, 담배. 오죽 진짜 저 욕심이 컸으면 집을 줘서. 와, 잘 만드셨다. 요거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면 안 되잖아. 우리 채취가 나도 안 돼.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스텝이 앉아가지고 저하고 저기 가장 많이 오는데 저 자리가. 아. 저기 보세요. 저기 뼈 있죠? 응. 그렇네. 응. 저기 가장 많이 와, 빈번하게. 아마 여기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큰불이었어요. 오, 역시 여기도 역시 큰불이 이렇게 잘 찍힌. 야. 어? 왜? 찍혔어요? 찍혔어. 안 맞죠? 옥수수 같아. 옥수수. 이거 봐. 어디 옥수수 같다고? 오, 세 마리인데? 세 마리야. 세 마리야. 두 마리가 아니라. 와. 맞네. 어, 귀여워. 어떡해.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저도 세 마리는 두 번밖에 못 봤어요. 와, 한 번에 저렇게 가족인 거죠? 네, 가족이에요. 네. 까마귀보다 더 잘 붙어있죠, 나무에. 네. 그죠? 안 떨어지고. 네. 네. 너무 자유로워요. 와, 그냥 무슨 뭐 네. 평지를 걷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무리를 잃어서 다니는 거예요? 무리라기보다는 가족. 두 마리가 이제 부모고 한 마리는 후손인 거지. 그럼 여기 근데 혹시 그럼 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없죠. 지금 맨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어제 비가 왔어. 지금 다 젖었잖아요, 이제. 여기 물도 있고. 이러면 이제 털이 바닥에 딱 달라붙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여기를 애들이 들락거려. 여기를. 이 굴을. 근데 여기도 지금 털이 안 찍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털이 길지 않고 이 꼬리나 이쪽 빼고는 짧아요. 그러니까 남아도 잘 안 보이는 정도야. 이제 사실 이런 데도 몸을 막 비비고 막 다니거든요. 실제 영상을 보면. 그런데 어디에도 털을 안 남겨요. 올라가면서 생긴 약간의 발톱 같은 것도 이제 워낙 자주 다녀가지고 다 닳았어요. 이게 숲이가 무르거든. 이게 부서져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이 얘들이 오래 쓰면 발자국을 남기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아, 그래도 카메라에 당긴 게 어디예요? 그렇죠. 네. 네. 와, 진짜 오랜만에 야간 관찰에 해보네요. 네. 아마 지금 카메라 찍히는 저희 얼굴밖에 없겠지만 이게 또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치가 있다고요. 어이구. 엄청난 원치가 있어요. 거의 뭐 캠핑카 저리 가가서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저희 아마존에서 준비한 최신식 그러게요. 최신식 장비 처음 봤어요. 정작 예상 못했던 게 네. 저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곤충이 나비나 많이 만든 거 있으니까. 근데 그 담비가 원래 이제 주행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주행성이. 근데 이제 이 야간 관찰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낮에 하게 되면 온도가 높고 또 지금 활동하는 동물들의 영역이 상당히 커졌어요. 가장 그 우리한테 큰 교란 요인이 까마귀. 기대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막 시끄럽게 하고 저렇게 냄새 풍기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좀 소리 같은 거 안 민감한가요?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당당하다. 동물도 한 마리 다닐 때는 전체를 경계하다 보니까 이쪽에 뭐 공포의 그 값이 가장 크지. 근데 두세 마리가 보이잖아. 공포감을 잇는 일이 생겨요. 여러 마리잖아. 아예 나를 누구도 해칠 수 없다고 생각해. 권윤감독님. 밑에
밑에 사냥 안 지나가나요? 밑에 좀 보여주세요. 한시 방향으로 올려보세요. 한시 방향? 네. 한시 방향. 응. 아 여기 여기 구멍인가? 아 맞다. 맞아요. 구멍 말이야. 혹시 구멍에서 달아 제 쥐라도 나올까? 이 구멍을 담비의 서식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지. 하고 실제 그 영상 여기 찍힌 영상 자료에 기록된 걸 보니까 저기를 엄청 즐겁게 들락거려요. 세 마리가. 저 굴려 들어가지 않죠? 오, 오 그럼 저 진짜 그러네요? 네, 저는 저기서 번식을 할 걸로 생각했어요. 아~ 당연한. 아 여기 이제 번식도로 이게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여기다가 저 장비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어 잠깐. 어 권윤 감독님. 야. 그게 뭐죠? 반날개. 반날개. 네, 반날개. 아 어, 뭔가 하나 발견했어요 드디어. 아. 이 야생에서. 오. 오. 야. 오. 뭐야? 거지긴다. 반날개요? 저 뭐야? 이거는 반날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벌 같지 않아요? 엄청 큰데? 네, 엄청 커요, 진짜. 손가락 한 마디만 안 해. 어? 어, 똑같은 애, 똑같은 애죠? 뭐지? 주제를 또 변경합니다. 야간 곤충으로.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구멍. 어, 구멍으로 들어갔어. 볼 수 있는 자리. 어, 뼈 속으로 그렇죠. 들어가네요. 연골로 들어가서 네. 이제 뼈에 있는 그 촉수를 빨아먹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발견된. 아, 유의미하. 아, 유의미하죠. 유의미하. 아니, 그 밤에도 저렇게까지. 네, 곤충의 90% 가까이가 밤에 움직인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제가 낮에 보는 애들은 뭐죠? 10%? 10%지. 지금 나방이 10여 마리가 있어 지금. 어 저희와 함께 해주는 분이 친구. 그 친구 이 친구밖에 없네. 너무 고마워. 나중에 이거 끝날 때쯤에는 여기 다 나방 범벅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어 저기 있구나. 어 너무 무서운데. 나방. 나방. 불나방 진짜 그죠. 어. 그렇죠. 야간의 아쉽지만. 모습을 촬영하지 못했지만 저 친구의 그 골수퍼 먹기와 무수한 나방들의 빛을 좋아하는 모습을 대신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네. 점에서 뜻깊었다. 그러면 내일 이 고기 상태를 한번 알겠습니다. 보는 것으로. 네. 아쉽지만.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마존 제작진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네. 산속에 그 움막까지 딱 짓고 수장님 너무 대단해요. 어, 뭐 이 정도면 뭐 나는 아마존 자연인이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갑자기 옆에서 이순희 네. 씨가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윤택 씨랑. 맞아요. 네. 네. 어, 진짜 대단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네. 소장님이 먹이를 이렇게 자주 달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갖다 주시고 담비가 먹성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길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달아주시는지. 네. 네. 저도 이제 그 통계 수치를 보고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 약 3천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 추정하고 담비가요? 있어요. 담비가요? 네. 네. 연간 네. 고라니를 네. 만 마리 정도 사냥한다. 만 마리요? 만 마리. 3,000마리가 만 마리를 사냥한다. 와. 1년에 만 마리를 먹는다고요? 네,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요즘 고라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피해를 주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담비가 어떻게 보면 유해조수 고라니를 해결해 주니까 또 고맙기도 하네요. 네. 그쵸. 정부에서는 멧돼지나 이제 고라니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위협 쪽에다 해서 위해동물을 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의 피해 정도를 줄여주는 게 이 담비가 하는 큰 일이에요. 허허. 게다가 이제 이 친구는 그 행동방이 워낙 크니까 네. 이 마을 저 마을에 공통적으로 농경지를 가진 분들한테 엄청 소중한
농업의 그 협력자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물과 이제 먹을 것들이 많은 계곡부에서는 먹이 활동을 하고 네. 여행 갈 때는 능선 타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삶의 영역이 넓다 보니까 먹은 동물을 토함 응가로 보내면서 나갈 때 벌어지는 씨앗 네. 종자들이 곳곳에 퍼지면서 숲에 나무 심는 풀 심는 또 조력자가 됩니다. 담비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러네요. 행동 반경이 말만 들어도 엄청 높네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큰 유격대인데요. 네. 네. 유격대는 가끔씩 하잖아요. 얘들은 매일 그렇게 살아요. 와. 네. 아니 열매가 많아질 테니까 동물들도 좀 먹을 게 많아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숲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로워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숲의 어떤 한 종이 다른 생물과 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쳐서 마치 엄청 커다란 존재처럼 가려주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산종이라고 해요. 우산종? 우산. 우산. 엄브렐라. 엄브렐라? 맞아요. 보통 우리가 비 올 때 우산 쓰면 비도 안 맞고 좋잖아요. 동물들도 즉 담비도 그 서식하는 공간 안에 다른 동물들이 많은 생물들이 담비 하나로 인해서 생태계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되고 보호받는 겁니다. 이걸 우산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담비예요. 이제 응가를 통해서 씨앗을 퍼뜨려주니까 네. 생태계 조절자와 공급자가 됩니다. 아~ 수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달도. 네. 아, 돌고래도요? 네, 돌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유류뿐만이 아니죠. 다른 종류들도 있어요. 네. 독수리. 독수리. 아, 독수리도 네. 우산 중에. 네. 황새. 황새. 네. 뱁새는 아니죠? 아예 아닙니다. 네. 문제는 우리는 보호한다, 뭐 신경 쓴다 해서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생태 우산 같은 종들이 점점 개체 수가 줄고 서식지도 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보셨잖아요. 담비 털 열매 이뻐요. 네. 그리고 따뜻해도. 복스복스라고. 그 모피를 목적으로 사냥을 했어요. 우리만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피에 관한 담비의 인기는 거의 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황실, 왕실 권력자들은 다 이 모피를 쓰고 있다고 알려졌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과거에 궁중에서는 심지어 치마, 행주 치마까지 그걸로 썼다 이럴 정도니까 왕이 그 신하들한테 기념품으로 하사도 하고 네. 뭐 진상을 쓰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멸종위기로 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80년대 이후로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뭐 합니까? 도로 많이 내요. 그렇죠, 개발하죠. 네네. 집도 많이 져요. 산간에도 도로가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태계의 복합적인 축을 깨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보험자를 잃게 되고 개체수 줄고 그게 점점 가속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네네. 아 근데 이미 잘려나간 길을 어떻게 돌려놔요? 아 근데 그거를 참 지혜롭게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은 도로들이 이제 대체 도로가 생기면서 안 쓰기 시작한 게 늘어났어요. 네. 그게 뭐예요? 전부 아스팔트잖아요. 콘크리트나. 네, 네, 네. 이걸 다 깨서 원래대로 도로를 복원하는 폐복원 도로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이.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네. 담배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너무 잘 됐네.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랑 제작진도 힘을 보태고 네.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촬영에 아 담비를 직접 네. 못 만나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맞아요. 좀 아쉽긴 했죠. 네. 여기서 끝인가요? 아, 설마요. 제가 아는 박병건 소장님 여기서 포기하실 분이 아닌데 해결책을 내놓으실 겁니다. 예, 예. 네. 보여주세요. 오, 다음 달도 비가 안 와요. 와. 네, 벌써 이곳에 이제 세 번째 등반하게 되는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미끄러워. 보통 이런 거 한 중반쯤에 나오는데 그죠? 너무 힘들잖아. 20kg에 고기를 들고 가고 있어요. 뭐 네. 길이 있는 산도 아닌데. 네. 그렇죠. 네. 뽑힌 거였네. 옳지. 여기만 올라서면 돼. 이쪽은 하늘 안 될 거야. 구멍난 거 같은데? 네. 우와. 우와. 정말 녹음 짙네요. 네. 아.
아, 너무 좋았어요. 날씨는. 이거 어디 거 같아요? 첫 번째 장소는 아직 네. 아무것도 안 왔다. 아직은. 어제 용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의 운막에 다시 왔어요. 아우, 저도 힘들었어요. 자주 가는 산인데 그런 거. 고생 많으셨네요. 왔어 하는 표정인데? 큰 불이 까마귀가 왔네. 아, 큰 불이 까마귀가 왔어요? 제일 먼저. 13일 8시 48분. 얼마 전에 왔네요? 1시간 전에 왔어요, 1시간 전에. 그런데 윤정 씨도 모르는 게 하나 있잖아. 제가 모르는 거요? 정상 부위에 두 대 카메라가 더 있어요. 저기 정상 용병들을 보기 위해. 이제 갑자기? 정상 용병을 갑자기? 만나기 위해. 네, 목소리가 약간 정상까지 가야 돼요. 네. 오, 저 뭐야? 뭐야? 나무 봐. 나무 대단하죠? 저기 울퉁불퉁 나온 데는 왜 생겼을까? 다쳐온 거 아니에요? 다친 거? 다쳤어. 누구한테? 뼈다구리. 저기? 겨우살이. 겨우살이가 붙어있던 자리에 저렇게 굵어져요. 겨우살이가 뭐죠? 겨우살이? 여기 많은데? 저기 봐요, 저기. 이리 와봐요. 저기 볼록 나온 나무. 네, 네. 풀같이 생긴 거 보이죠? 저기. 저걸 새가 붙여줘. 새가 붙여준다고요? 새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뺏으려고 저기 뿌리를 굵게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극을 하고. 그리고 화합물을 내서 이제 저 부분만 통통하게 한 다음에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게 일종의. 천개 숲의 뚜껑. 자, 여기 지금 이제 저기 비장의 무기가 또 있어요. 이 용병 이름 누구예요? 예? 네? 용병 이름이 누구죠? 용병 이름. 이 친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무인 센서라고. 아, 단비는 아니고 사냥 같아. 덩치가 커요. 소리가 독특하네요. 네, 울음소리가. 우와! 이렇게 뛰어요.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저게 기본이 이동 방법이에요. 날아다니는 거죠? 와. 네, 이동 방법. 카메라에 나중에는 카메라도 뒤집어요. 끊고. 야, 카메라 떨어지겠다.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액션 카메라네. 어떻게 저런 자세로. 오, 장난. 뒤 잡았어. 장난해.
너무 원숭이보다 더 나무 잘 타요. 와 진짜 그래요? 그러네요. 원숭이 저리 가라네요. 원숭이가 제일 나무 잘 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 저게 이제 장인네끼리 네. 음식을 놓고 긴장. 오지마 내 거야. 막 너 먹으면 안 돼. 오지마. 음식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또 구분도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부부인가 봐요. 부부의 부부. 네. 뒤에 들어가는 게 수컷. 그죠. 네, 먼저 들어가는 게 암컷. 아, 매너 있네요. 네. 전 못 모르고 처음에 이제 네. 그 쇠줄로 달았을 때 아~ 네. 그냥 가져가니까 그러네요.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저 뭐예요? 소리를 듣고 오소리 한 거예요. 오소리? 오소리. 근데 오소리한테 밀린 거죠, 있지? 일종의. 아, 그래요? 네. 아, 저런 거 보면 너무 귀여운데. 네. 저럴 때, 놀 때 보면 약간 고양이 같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 네. 자기 잠들었어. 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아. 못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야, 진짜 어버가도 모르겠네요. 수컷인 거예요? 그렇죠. 지켜주는 거. 아빠는 항상 바깥에서 상황을 쳐다보고 신호를 내고 이랬다. 넌 어땠니? 분명히. 네, 진짜 네. 이 단비 부부가 정말 부부 금슬도 좋고, 너무 귀엽네요. 가족이 너무 화목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 보시면 엄청나게 막 높이 뛰고, 멀리 뛰고. 장난할 때도 보통 격하게 노는 게 아니에요. 네. 활동량이 크다 보니까 음식도 식탐이 많을 정도예요.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금방 배가 꺼지겠죠. 그렇죠. 이제 네. 몸이 길다 보니까 또 열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네. 이제 담비를 좀 더 세심하게 보려면 최근에 알았어요. 꿀을 써야겠다. 아, 꿀을? 꿀. 네. 꿀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달달한 거를 좋아하니까. 네, 달달. 네. 에너지가 풍부한 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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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담비의 활동 그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요즘 그 도시에서 목격됐다는 소리도 맞아요. 종종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도시에 오는 그 보고나 이제 제보가 많아졌거든요. 네. 저도 지금 가진 한 70개 가까이 됐는데 영상이. 네. 그게 다 그 아파트에 찍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먹이 활동이 이제 강해지면서 그래요.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나 발견되던 멸종 위기종인 노란 목도리 담비가 최근 밀양과 창원 도심 인근 야산에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밀양 예술회관 뒤편의 해발 150m 높이의 야산. 노란 목도리를 두른 듯한 담비가 분주하게 낙엽 위를 오가며 먹이를 찾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창원시 월령동 청량산에서도 담비가 목격됐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이 많잖아요. 네. 헌터도 많고 이분들이 숲으로 가서 천막 치듯 운막 치듯 살아요. 네. 그럼 거기 집만 있어요? 텃밭에 나물 키워. 가끔은 물도 꿀통도 나. 이걸 보고 이제 쫓아오다가 점점 그 활동 반경이 도시까지 넘어진 거예요. 게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게 닭, 고양이, 작은 강아지. 이게 또 뭐예요? 먹잇감이에요. 그게 유인책이 되면서 점점 나무와 음식과 사람 따라서 도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점점 접근 강도가 강해졌어요. 혹시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런 습성은 없나요? 얘들 귀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네. 위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온 소리를 듣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사람이 이동하잖아요. 금방 도망갑니다. 무서워하는구나. 사람은 좀 무서워하네요.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 행위는 아직 뭐 보고된 바가 없으니까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아, 물론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담비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우산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더욱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아마존의 황태자 사장님, 네. 오늘 담비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10분간은 네. 담비 이야기 어떠셨는지. 우산종 얘기했잖아요. 네. 담비 한 종만 제대로 지켜줘도 네. 그걸로 인한 혜택이 엄청 커요. 네. 결국 우리가 꿈으로만 봤던 예의로 만들었던 노란색 담비를 아파트에 분당이 얼마큼 행복했죠. 네, 네. 그런 것이 숲이 건강해지면서 생기는 거니까 우리한테 큰 축복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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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